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학력이라든가 사회적 캐리어라든가 하고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오직 자기하고만 관계있어요. 자기하고의 싸움에서 이기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분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모든 장사, 애터미 사업을 비롯해서 모든 사업은요, 뭔가를 파는데 결국은 자기를 팔더라고요. 내 인격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을 파는데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으면요, 팔리지가 않아요. 신뢰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했을 때 생겨요. 딱 그렇더라고요. 무슨 손해를 볼까요? 시간 손해, 돈 손해, 노력 손해, 감정 손해, 자존심 손해. 이걸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신뢰를 얻어요. 아주 그냥 냉철하게 머리 주판을 퉁기면서 하는 사람 있죠? 절대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친화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약간 부족한 듯 해야 친화적이야. 그런 사람들이 신뢰를 얻어요. 신뢰. 이제 곧 내년에 중국 시장이 열리죠. 중국 시장은 기회이자 또 도전입니다. 기회이자 도전이에요. 그 해외 시장이 지금 내년에 중국 시장 열리지, 곧 인도네시아 열리지, 베트남 열리지, 8월에 호주 시장이 열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러시아, 영국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런데 전 글로벌적으로 시야를 넓혀서 튀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응? 맨날 자기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가 되냐고요. 다시 말하면 성공 여부는 나에게 달려있어요. 아, 환경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스폰서 탓하지 말고, 파트너 탓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가장 감명 깊은 것은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밭을 타대가지고 어떨 거냐고. 자기가 거름주고 깊게 갈고 잘 가꾸었으면 농산물 잘 되잖아요. 그렇듯이 농부가 밭을 타다면 그 농사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안 돼요. 내 탓이에요. 내 탓. 내가 밭을 잘못 갈고 씨를 잘못 뿌리고 거름을 잘못한 탓이다 이렇게 하면 잘못을 고칠 수 있잖아요. 나무 탓, 나무 핑계하게 되면 기분은 덜 상할지 모르지만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으면 다음에 더 큰 기분을 상하게 돼요. 자, 오늘 제목은 자본 생산성 소득.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을 늘려야 되는데 이 애터미 사업은 결국 자기 개인 사업입니다. 개인 사업이에요. 각자의 사업자 사장님들은 회사와 1대1로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사장인 동시에 사원이고, 그렇죠? 내가 공장이고 기업이에요. 나 자신이. 그런데 왜 라인을 구축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야.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상호 윈윈이 되는 거예요. 윈윈이.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상호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심 합력입니다. 재심 합력이에요. 이 제자가 무슨 제자입니까? 이게 가지런할 제자예요. 가지런하게 하다. 가지런하게 하다. 요 심자는요,
마음 심자하면 스폰서와 파트너 그리고 모든 사업자가 마음을 한 가지로 가지런하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힘을 합한다. 그 말이 제시합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이 말만 쓰셔도 어디서 그렇게 유식한 얘기를 들었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이 말은 후한서라는 역사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후한서, 한나라가 전환이 있고 후한이 있어요. 후한에 그것도 보통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후한의 초대 황제인 광무제께서 직접 하신 말씀. 한나라가 있다가 가운데 왕망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한나라를 없애버리고 신나라, 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신나라. 그런데 전혀 나라가 신나지가 않아. 워낙 독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나라 후손들, 그때 초대 황제가 광무제인데 이름이 유세, 한나라 유씨거든. 그런데 왕망의 군대가 하도 강하기 때문에 쿠데타를 한,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그런데 한나라의 충신들, 유수를 비롯해서 한나라 황손들이 또 한나라를 존경했던 신하들이 조그만한 힘을 가지고 서로 뭉쳤어. 이게 재심이에요. 예? 합력. 그러니까 거기는 뭐라고 하면 예기익장 이렇게 나와요. 조그만한 힘들을 가지고 서로 뭉치니 그 날카로운 기운이 점점 강해지더라. 그런 내용이. 그래서 왕망을 격파하고 후한을 만들어서 그 유수라는 분이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때 그 초대 황제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무슨 건달이 한 말 아닙니다. 이거 황제가 한 말이에요. 황제가. 자, 그러면 어째서 라인을 형성해서 서로 재심 합력하라는 거냐? 왜? 그 라인에는요, 그 라인의 형성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에요. 우선 성별로 남녀, 나이, 노소 다 있죠. 학력, 무학부터 대학원 졸업까지, 응?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왜 재심 합력을 하라고 하느냐 하는 거야. 그 말은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학술적, 학문적 이유가 있어요. 자, 다음. 자, 애터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 9가지예요. 이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미 설명돼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요 오늘 재심 합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음. 자, 이 말만 아셔도 엄청 유식한 사람이다. 이게 각자가 무슨 각자입니까? 뿔각자예요. 날카로운 뿔을 가진 놈은 날카로운 이빨이 없다는 거예요. 사자 뿔 가지고 있습니까? 사자 뿔 없어요. 사자가 그 날카로운 이빨에 들소 뿔을 가졌다면 무적이에요. 당할 놈이 없어요. 근데 이놈은 뿔이 없어. 들소는 날카로운 뿔이 있는데 예리한 이빨이 없어.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는, 조물주는 모든 인간에게, 모든 객체에게 모든 장점을 다 주지 않았다. 각 객체가 전부 자기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요 놈은 요 뿔이 없어. 근데 요 놈은 요게 없어. 그 다음에 나는 새는 빨리 걷지 못하고 날지 못하는 타조는 걸음이 매우 빠르다. 화려한 꽃은 열매가 없고 꽃이 보잘것없는 건 열매가 튼실해요. 다시 말하면 한 개체에 모든 장점을 다 주지 않았다예요. 자, 다음. 이게 바로 우리 고려 때 이인노 선생님이 쓴 판집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어때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능지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학자들은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지능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가정이 몽땅 틀렸어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하나도 맞지가 않아. 자, 이 지능지수가 IQ가 초등학교 성적에 얼마나 반영된다고요? 50%. 초등학교에서 성적 좋은 놈 머리 좋은 놈들이. 그런데 중학교에 가면 얼마예요? 30. 고등학교 20. 대학 이후에는 거의 없어요. 누가 이기느냐? 누가 성공하느냐 봤더니 존버 정신을 가진 놈이 성공하더라 이거야. 그게 그리시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IQ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거대한 실험과 연구를 계속합니다. 스탠퍼드 대학 교수였는데 지금도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IQ 테스트 할 때는 이 사람이 맞는 걸로 씁니다. 대학자이군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정을 세웠어요. 인간의 일생을 설명할 수 있는 IQ 하나만 보면 이 인간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있다. 이게 가정입니다. 가설이에요. 가설. 그러면 이게 실험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 학설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학문은 아주 정교하게 실험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증명을 시작합니다. 자, 캘리포니아 초, 중고등학교 학생 25만 명이 IQ 테스트를 다 했어. 그 중에 135 이상이 천재들입니다. 1521명을 선정해서 1521명의 각 개인마다 파일을 다 만들었어. 이 인간들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추적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교수 4대에 걸쳐서 연구가 진행돼서 언제 끝났다고 그랬어요? 1922년에 시작해서 2000년에 이 연구가 끝납니다. 미국에는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한 인간이 평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계속 추적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인간을 이렇게 살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추적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권에서 절망적인 선언을 하고 실험을 끝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천재들은 천재로 남아있지 않았다. 지능과 성취도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서 머리가 좋다고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는 게 아니다. 이 양반이 다단계를 생각하고 이걸 연구를 했던 건데 같아 이 양반이 말이야. 그러놓고 노벨상은 누가 받았냐? IQ 120밖에 안 되는 두 사람이 받았어. 여기 누구예요? 윌리엄 쇼클. 우리 반도체 있죠?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있죠? 이 쇼클리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거? 근데 IQ 120밖에 안 돼가지고 터몬 교수가 이렇게 머리 나쁜 놈 관리 안 했어. 근데 이놈이 노벨상을 받았어. 근데 파인만도 마찬가지. 파인만. 아인슈타인은 버금가는 사람이거든요. 원자탄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그러면 인간의 사회적 성취와 관련된 변수가 뭐냐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양은 우생학자예요. 우생학자는 인간은 유전자에 이미 어느 정도 똑똑한가가 기록되어 있다. 이게 IQ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좋은 놈은 잘 살고 유전자가 안 좋은 놈은 평생 거지로 사니까 그걸 연구한 사람이에요. 골턴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황소무게 측정 실험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황소 전문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둘이 저 황소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나 되느냐 누가 더 잘 알겠어요? 황소 전문가가 훨씬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소 전문가와 동네 사람 열 사람을 가지고 황소 무게가 얼마인가를 측정해 보았어요. 그런데 전문가보다 동네 사람 열 사람이 수군수군하면서 말한 게 훨씬 정확해. 깜짝 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걸 집단지성이라고 부릅니다. 집단지성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드디어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지금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 이론으로 공부합니다. 이론. 다중지능 이론이야. 인간의 지능은 한계가 아니다. 자,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야, 말을 못하는데 수학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예요? 공간지능. 이거 건축, 미술, 도안 이걸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신체운동. 운동요. 운동도 지능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음악, 대인관계. 대인관계. 마당발이 있어. 마당발. 그렇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 그냥. 이것도 지능이더라는 거야. 그다음에 자기성찰지능. 뭐든지 멜랑꼴리한 사람이 있어. 나는 왜 사는가?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어?
왜 살아? 부모가 놔줬으니까 살지.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삶이란 무엇인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능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친화지능. 자연을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아리 계속 연구하고 산에 가서 계속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극 가서 펭귄만 계속 연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지능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실존지능. 이것은 주로 성직자분들이 어떻게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저렇게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이 분명히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그걸 안 했어. 마더 테레사는 저게 뭘까? 성직자분들이 다 그래요. 이런 분들이 특히 어떤 뇌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는 거야. 아무나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아홉 개 지능이 있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세 개 이상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계산은 못해. 어떤 사람은 마당발인데 지가 누군지도 몰라. 뭐하고 그런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라인에는 별의별 지능을 가진 사람이 다 모여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없으니 라인을 형성하고 형제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상부상조하면은 윈윈이 된다는 거예요. 너 좋고 나 좋고야. 이게 지금 재심 합력을 하라고 하는 권장하는 이론적 근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자 다음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한 인간이 모든 능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은요 어떻게 2000년 전에 그렇게 맞는 말만 해놨는지 몰라겠어요.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분업을 통해 생산자의 인여와 소비자의 인여를 얻는다. 혼자서 사는 인간은 신이 아니면 야수다. 야수는 들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혼자 살아 무슨 관계가 있냐. 야 그러면 우리 지금 산에 나는 자연인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 인간들이 많아. 그게 혼자 사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혼자 안 살아요. 지 신발 지가 만들었어요? 지 옷 지가 만들었냐고. 농사짓는 꽹이 지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살 수 없다면은 내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 한 이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기여. 그 정신을 가지셔야 돼. 그래야 사장님이야. 내가 이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겠다. 여기서 소비자 잉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 개념입니다. 이 소비자 잉여 이게 합해지면 사회 잉여 이게 사회 복지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크냐를 가지고 국가가 경제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요. 소비자 잉여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지불하는 돈보다 효용보다 구매력보다 내가 얻는 만족이 더 클 때 이걸 소비자 잉여라고 그래요. 소비자는 자기가 내는 돈보다 그 소비재 또는 서비스로부터 얻는 만족이 더 크다. 그럼 언제 그게 나타나느냐? 모여 살 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와 저쪽 서울에 사는 어떤 분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용인에 저 혼자 산다면 거기에 수파가 생기겠냐는 거예요. 안 생겨요. 거기에 아인슈타인 혼자 살아. 그러면 그쪽으로 지하철이 뚫리겠냐 이거예요. 안 뚫린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서로 모여 살기 때문에 나와 관계도 없는 그 사람이 나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의 기본 이론이에요. 이게 소비자예요. 이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아니고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혜택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소비자 잉여라는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사회를 이루고 삶으로서 서로 이익을 준다요. 그러니까 우리 라인이, 우리 라인이 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은 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제시만력이에요. 이거요. 모래자갈 어때요? 전부 다 개인이 모래자갈이에요. 왜?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강한 개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래자갈만 가지고는요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철근이 들어가야 되고 물과 시멘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철근을 조직이라고 하면 물과 시멘트는 서로 모래와 자갈과 철근을 연결해 시켜주는 실내예요. 실내. 실내, 실내 관계라고요. 실내가 없으면 완전 멋대로지. 그럼 어떻게 건물을 세우냐고요. 지금 임페리아라는 건물을 세우고 싶은데 전부 다 모래 자갈이에요. 모래 자갈이 나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묶어줄 거냐 하는 거지. 철근이 있어야 되고 시멘트와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은 어때요? 시멘트 어때요? 사람과 모래와 자갈 사이를 이렇게 흘러가서 서로 연결해줘요. 이게 신뢰입니다. Trust. 신뢰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제시만력의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게 이 흰개미 집인데요. 흰개미는요, 흰개미 각각 하나하나는 이렇게 거대한 흰개미 집을 만들 지능이 없답니다. 지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집단을 이루면은 이런 엄청난 지능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걸 집단지성,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밀러 박사는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각각은 전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강점과 약점을 다 가졌는데 이걸 합해주면 슈퍼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시맘력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렛대죠? 레바 지렛대요. 작은 힘으로 큰 걸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이걸 들어 올려야 돼. 이게 인생의 무게야.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무게인데 내 라인이 길면 길수록 내 힘은 적게 해도 큰 무게를 들어 올 수 있다예요. 있다. 그래서 라인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짝대기가 인생의 무게를 들어 올리기는 커녕 누르니까 부러져 버려. 하나도 못 들어올려. 이 짝대기의 강도가 트러스트예요. 신뢰예요. 신뢰. 어떻게 파트너와 스폰서가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로 되어 있냐. 이게 초유기체라고 하는 겁니다. 초유기체를 형성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결론. 이게 헨리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왕이거든요. 벌써 이 100년 전에 해놓은 말인데 이 아저씨는 100년 후에 다단계가 생길 것을 안 것 같아.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함께 오는 것이 시작이요. 오늘 처음 오시면 시작이에요. 함께 왔어요. 그 다음에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계속 함께하는 것이 progress, 발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Working together is success.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Coming together is 뭐예요? Beginning, 시작이야. 함께 온 게 시작이야.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함께 계속 일하는 것이 발전이야. Working together is success. 함께 일하는 게 성공이다. 자, 5년 후,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